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부터의 변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사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뭐 이제 방송도 하느라고 정말 네. 많은 분들 만났는데요. 저는 우리 이 BTN 불교TV 올 때가 제일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친정은 그런 느낌?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BTN 불교TV 오면 좋은 게 1층에 법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정현 씨가 네. 전국에 다니시는 거 또 TV에서 봤어요. 아, 네. 정말 재밌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그 갔던 장소에 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아,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는 실직이 배우 즐겁지만은 않아요, 출근길이요. 아,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러나 BTN 임직원들은 네. 방송 포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붓다에 하는 녹한 날은 네. 붓다의 가족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방송 포교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므로 맞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출근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행복한 이유는 바로 이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터의 가족들의 정신적 멘토 스님이시죠. 동원 스님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셨어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BTN 시청자 여러분, 부터의 회원 여러분, 좋은 법인에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스님께서는 사실 이곳 이 BTN 오실 때 대구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실 때 어떤 생각 많이 하고 오세요? 개인적으로는 1시간 50분 걸리거든요. 아. 제 공부 시간입니다. 아. 항상 철에서나 BTN에서 강의하는 게 많아가지고 거의 다 공부 시간으로 할애하고요. 1시간 50분은 천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상을 한다든가 속으로 염불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시간이 많고 또 제일 제가 KTX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네. 이 시간에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 녹화 끝나고 KTX로 내려갈 때 모든 게 끝났잖아요. 녹화 끝나서 가볍죠. 모처럼 가벼운 마음을 여유 있게 가는 시간이 내려가는 1시간 50분입니다. 아~ 네, 저는 지하철로 네. 그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요즘에 꼭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연불 독송을 듣고 있어요. 근데 연불 독송을 들으면 네. 그날 아침에 올 때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퇴근할 때 그때 힘든 마음을 다 해소시킬 수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힐링을 할 수 있고 마음을 편안을 찾을 수 있는 기도법이 있을까요? 좋네요. 네, 많은 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좀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지치고 힘든 분들 많이 안타까워요. 거기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바세계는 각자가 괴로움이 많아요. 근심 걱정도 많고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출퇴근 시간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 문제점을 온 거에 대한 밖으로 향해서 원망이나 증오보다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고 했는데 밖에 안 좋은 일이 난 거에 대해서 사람한테나 환경한테 원망하지 말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지 하고 자기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쉽게 해서 가볍게 네. 명상이라고 할까요? 네. 힐링이라고 할까? 그러한 시간을 갖고 내지 저처럼 기도, 염불 저는 운전을 하고 갈 때는 문을 닫고 보통 운전하잖아요. 염불을 아주 큰 소리로 합니다. 아주 크게. 네. 문 열어놓은 밖에 사람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졸음이나 지루할 때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스마트폰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한 임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이 근심 걱정은 어디서 왔지 하고 알아차리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요즘에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서 물멍 멍 때린다라고 요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55-0108,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붓다의 가족이 되어서 방송 포교를 후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동훈 스님께서 붓다의 가족을 위해 축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스님께 축원받고 싶은 분들 1855-0108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모두를 한마음으로 이어주는 붓다회, 여기서 붓다회 가족을 위한 혜택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의료원 산하 5개 병원과요, 창원 한마음병원, 그리고 사당동에 위치한 치과병원 이용하시면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노인복지법인 영권마을이 있습니다. 영권마을 산하에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면 찾는 요양원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다양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붓다에서는 올 한 해에도 많은 복지시설과 언맥을 맺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세요. 부처님 법음을 전국, 아니죠, 전 세계로 전하는 방송 포교사가 되실 수가 있고요. 또 가족이 함께 가족신의 공동체를 이뤄서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공덕 속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네. 1855-0108로 꼭 전화 주시면 가슴속에 맺힌 모든 궁금증을 확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붓다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동훈 스님께서 직접 축원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원을 말해봐. 자, 이러고 싶은 서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나 축원 받을 수 있어? 망설이지 마세요. 용기 내십시오. 바로 지금 전화기 드시고요. 1855-0108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어떤 사연을 가진 분이신지 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인석이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훈 스님을 많이 존경하신다고 네. 그랬는데 네네. 스님과도 인사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축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평소에, 네, 평소에 동훈 스님 강의 잘 듣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동훈 스님 잘 알고 계시... 동훈 스님 평소에 많이 좋아하시죠? 네, BTN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요. 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불자님께서는 원래 봉은사 신도시라고요. 네.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를 네. 한 40년, 50년 다녔어요. 아. 그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아이고. 여기 병원 근방으로 혼자 나와서 지금 자립하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불교 대학원 다닐 정도로 굉장히 신심도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봉사 활동을 한 10년 했어요. 네. 큰 스님들 그 수리 화계사에서 큰 스님들 운동도 가르쳤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불교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네. 그 병원에서 한 1년 있다가 작년 2월 14일 날 퇴원했어요. 아, 왜요? 어디가 편찮으셔서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네.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네. 다시 살아났어요. 아유, 그 병원에서 불교 TV를 자주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거기서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아, 이거 공부가 이제 자꾸 눈이 침침하니까. 제가 천수경 예불문 화엄경 약창계 금강경 독종을 해요. 아, 네. 예. 그러는데 이제 눈이 자꾸 나빠지니까 책을 못 보고 그냥 독종만 하죠, 뭐.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러다가 그러다가 동훈수님 강의를 받고 그것만 기다리게 되죠. 아,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불자님? 50년이니까 73 됐어요. 아, 젊으시네요. 불자님. 네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요? 네네네. 아, 지금 좀 나아지고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예, 지금 재활을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오늘 축원을 요청한 것도 부처님 가피로 건강을 찾기 위해서지요? 네네네. 오, 며칠 뒤에는 또 저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네, 28일 날 눈 수술해요. 아, 아 예. 눈 수술이요? 네, 백내장 수술. 아, 백내장 양쪽으로 네네. 다. 아이고. 그러면 스님께서 아무래도 이 백내장 수술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스님께서 꼭 축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님께서 격려의 말씀 해주실 거니까요.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시왕 삼세 제망 중중 우진 삼보 자존 불사자이비 위작 증명 허순앙 안감 상내 소수 공덕해 해양 삼초 실은만 시사바세계 남선부조 해동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무상사 청정 도량 원하금 차 지극지 정성 병구 액난 소멸 발언 축원제자 서울시 관악구 거주 건명 경인생 인석 보채 여기 신심이 돈독하신 불자 전생의 업보의 장애로 병고액난의 고통 속에서 수술 후 재활치료 중이시고 1월 28일 백내장 수술을 예고하시고 계신 이인석 불자입니다. 육신은 불성을 담는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파거불행요 노유인 불수라 하루빨리 쾌차하여 인석 불자님의 신행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시비대원 약사 열애불님 병고로 고통받는 중생이 이 법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불하시지 않겠다는 그 원력을 불가사의한 위실력에 가피를
경인생 이인석 불자님께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망 부모 유주무주 인연영관님의 대대손손 누대종친업장으로 이인석 불자님이 병고액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망 부모의 유주무주 인연영가의 업장을 저 마른 풀이 일시에 타듯이 소멸하옵고 왕생극락하시어 우리 인석 불자님의 음덕을 내리시어 사대강건 육군청정 신무일체 병고액난 소멸하시어 안심 인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명진어 노마무카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바두마 지와라 브라바르타야오 마무카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바두마 지와라 브라바르타야오 마무카바이로 자나마무드라마니 바두마 지와라 브라 하르타야 흠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다니. 인석 불자님. 네. 네, 지금 동은스님께서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해 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금방 건강해지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불자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백내사수상 잘 받으시고요. 네. 하루빨리 건강해져서 저희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불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가족들의 건강을 축원해주고 싶은 분들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간절한 분들 185-0108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이 시간에 동은 스님께서 축원해 주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축하 사연도 전해주세요. 네.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하니 이 기쁨을 부터의 식구들과 같이 네. 나눠주시기 바라며 1855-0108로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훈스님께서 축원해 주시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바로 여기 부터의 이 시간 진행을 하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네.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찰 정도로 뿌듯한 일인지 매번 느끼게 됐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지만 누군가 보이지 네.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께서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네. 이거는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수행의 공덕은 되게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스님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이 저는 성철 스님 말씀도 백일법문에서 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자비심이 발로했을 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정견을 세울 때 나와 남이 갈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는 한 생명이다. 나와 남은 예를 들어서 나와 물을 얘기할 때 여기 물이 이제 목축이라고 와 있는데 네. 나는 나고 물은 물이잖아요. 이건 물질이고 그런데
우리가 나와 남의 한 생명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이유는 이 물을 내가 마심으로써 나와 남은 다르잖아요. 네. 마심으로써 제가 생명수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될 때 나와 한 생명이라는 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너와 나는 한 생명이야. 똑같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축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할 수 있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너와 나는 한 몸이야 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뭐 시기 질투도 사라질 없죠. 거고요. 기쁨은 같이 나누게 되고 슬픔은 또 같이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본부장님. 해마다 요맘때가 되면은 쌀을 보내주시는 부타의 가족께서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와. 대전에 사시는 황규화 보살님의 어떤 자비행 소식인데요. 네. 황 보살님은 연말에 꼭 아들과 함께, 꼭 아들과 같이 옵니다. 네. 아들과 함께 백미 10kg짜리 20포대를 실고 와가지고 무상사 대중들이 잘 먹고 건강해지라 기원하면서 또 기부했는데 이 황 보살님의 어떤 백미 보살행은 전년으로 네.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이 쌀이 어디서 나온 쌀이냐면 진짜 궁금한데요. 자기가 고향에서 대대로 물려받은 논에서 수확한 쌀이에요. 본인이 직접 농사 지으신 거군요. 이번에는 직접 못했대요. 자꾸 대전에 살길래. 그래서 네. 식구들이 가족들이 같이 지었는데 그래서 그 쌀을 꼭 네. 다른 쌀도 아니라 본인의 신앙심으로 갖고 지금 논에서 배운 쌀인데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또 재밌는 거 또 공감이 되는 게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찰을 참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찰을 참배하지 못하는데 그 대신 BTN 불교TV를 보면 네. 사찰을 참배할 수 있는 똑같은 신행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TV는 방송법당이라는 거예요. 네. 방송법당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법당을 위해 보시를 했다고 하시면서 네. 다음에는 더 많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불자님들 이 생각하시는 게 한 분 한 분마다 다 한 분마다 다 감동이 아닌가. 방송 법당이 바로 이곳이다. 예. 충남 예산 쌀이래요. 저희도 그 통 큰 보시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소식 들으실 때마다. 감동입니다. 네. 감동인데 조금 전에 나와 물이 둘이 아니고 한 생명 하나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거기 연장선상에서 나와 BTN 시청하는 나와 BTN 방송국 특히 부타의 회원 여러분들 나가 BTN에 서로 나눠졌어요. 거기에 회원이 되고 공양미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타에게 너에게 하는 거란 말이야. 물을 마심으로써 내 생명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물과 나는 나누지지 않고 하나라고 했잖아요. 한 생명 하나라고 했듯이 시청자 여러분과 부타의 회원님들은 BTN과 한 몸이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BTN의 방송폭의 발전과 질을 향상을 위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보시하는 부타의 회원을 드는 이런 것은 내가 부태 회원한테 그냥 뭐 베푸는 거다라고 보다 그 BTN을 통해서 안방에서 앉아가지고 편안한 뜨신방에서 앉아서 그 법비선열 그 고귀한 큰 스님네들의 그런 모든 분들의 강의와 법문을 들으시고 그게 감로법이고 청량수고 나의 영원한 그 생명력의 소리란 말이야. 그걸 듣고 내가 감동하는 건 부처님, 그 나와 BTN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BTN 방송국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부타 방송국을 그런 그 좋은 프로그램, 질 좋은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서 베푸는 건 내가 그런 법문을, 감로법문을 듣고 환의심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푸는 것은 내가 BTN에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네. 무한한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네. 보시를 하고 붓다에 드는 마음이다. 그 공덕을 어느 공덕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 좋은 성근종자를 심을 것이냐, 어디에 오늘 좋은 공덕을 심을 것이냐, 벚꽃이 네. BTN에 성근공덕을 심는 것이 그 어느 공덕보다 크다 하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보시행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붓다의 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에도요, 또 많은 분들께서 붓다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네. 이번에는 BTN 스님들의 법문을 네. 듣고 삶이 달라졌다고 그런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세종시에 사는 백보살님의 사연인데요. 보살님은 아들이 5년 전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머리를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네. 그냥 계속 생활을 하니까 보살님이 너무나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대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나마 네. 불교TV에서 나오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본인이 달라졌대요. 그 아들에 대한 원망, 고통 이런 것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눈독듯이 다 돌아지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부대 가족이 되겠다 하려고 이렇게 부대 식구가 됐고요. 네. 대구에 사시는 최보살님은 네.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알코올 중독자는 저를 잘 모르는데 네. 알코올 중독자하고 사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대요. 불편 정도가 아니라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TV를 틀었는데 네. 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더래요. 근데 그 법문이 너무나 네.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니까 수료를 끊었어요? 멀리하게 됐대요. 어머나, 한꺼번에 세상에. 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문 시간은 안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서 법문, 이 스님 법문, 저 스님 법문, 법문 들으면서 네. 안 보다 보면서 술 마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스님 법문을 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개과천선했다는 거죠. 우와. 그러면서 BTN 불교TV 너무 고맙다고 붓다의 식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붓다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1855-0108,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하셔서요, 우리 붓다회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며 한국 불교의 크고 작은 현장마다 기록을 남겨온 BTN의 오늘은 이를 지켜봐주고 응원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은 붓다회 회원의 방송 포교 원력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BTN 불교 TV가 앞으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한국 불교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전국 불자님들이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동참해 주시길 붓다회 회원의 한 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요, 우리 붓다의 가족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순서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저 멀리 전남 광양에서 왔다니까요. 어색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먼 거리에서 네. 와주신 김일수 묻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양에서 올라온 김일순 불자입니다. 네. 집은 안식처, 그리고 여기 붓다에는 제 마음의 안식처. 네. 그래서 항상 여기 붓다에를 제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 항상 시청하면서 하루하루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인데 어찌 이렇게 사투리도 하나도 없이 표준말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까요? 네, 오늘 여기 녹화장에 오려고 제가 며칠 전부터 표준을 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얼굴 표정에는 네. 되게 행복한 모습이 네, 다 드러나는데요. 가족분들의 응원도 있지만 네. 그 외에 우리 같이 오신 분 네. 이제 응원도 제일 저한테 중요하고 또 서울에 어저께
이제 귀한 분을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을 또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네. 그분한테도 제가 너무 감사한 인사를 오늘 이 녹화 방송을 비롯해서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네. 가족들하고는 같이 사세요? 아니면? 네. 저희가 딸 둘이 아들 하나. 네. 네. 아직 저희 남편이랑 제 이렇게 다섯 식구인데 네. 딸과 막내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네, 둘째는 제가 하고 있는 네.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네, 저는 혹시 아능 찐빵이라고 아실까요? 아, 그거야 뭐 아주 대유명한 네, 네, 대한민국 네. 대표 찐빵이죠. 네, 네, 저는 아능 찐빵 브랜드를 가지고 네. 제가 최초로 프랜차이즈화 해서 지금은 이제 전국에 각 매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 네. 네. 근데 아, 찐빵 사장님이세요? 네, 저는 지금 어제까지는 사장이었습니다. 아, 근데 네. 오늘은 제가 회장님으로 등극했습니다. 오,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또 본명이 제가 있습니다. 아. 네, 본명이 있는데 아소카. 아소카. 네, 아소카라는 제가 본명을 받아서 네. 그분처럼 진짜 배고프고 이렇게 목마른 분들한테 배고픈 분들한테는 찐빵을 봉사하고 야. 목마르신 분한테는 이제 제가 또 식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네. 식혜를 마시게 해서 이제 전 국민이 우리 전통 식품 찐빵과 아. 예, 식혜를 네, 그냥 항상 즐겨 먹고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에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니 지금 막 식혜 얘기랑 찐빵 얘기만 들어도 막 입에 이렇게 막 네. 침이 고일 정도로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이 아능 찐빵 우리 불자님께서 만드신 걸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입에 감칠맛 도는 게 하나 먹다가 열이 사라져도 모를 정도로 찐빵에 네. 혼자 드셨어요? 옛날에. 근데 잠깐만 우리 네. 제가 사실 찐빵은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만드는 기술은 없고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제조사도 힘들고 가맹점도 힘든 이 이제 시국인데 네. 저는 제조사도 잘 되고 가맹점도 매출 올라가는 중간 다리 다리 역할을 하는 예, 네. 유통을 하는 사람인데 아, 이제 저는 우리 찐빵 사장님하고 인연도 20년 됐습니다. 네. 됐는데 그분의 진정성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찐빵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각 매장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친정엄마같이 네. 그냥 언제라도 저한테 힘들고 불편한 게 있으면은 이제 그냥 하소연하셔도 들어주는 친정엄마 네.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되고 싶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긴 네. 합니다만 좀 부족한 거 많습니다. 아, 그러면 이 강원도 횡성에서 만드는 정말 맛있는 아는 찐빵을 네. 정말 우리 소비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다리를 네. 놔주시는 네, 가구 맞아요, 역할을 맞아요.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아니 근데 돌아다니시면서 찐빵은 나의 운명이야. 찐빵이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내 운명은 남편이 아니라 찐빵이야. 이러고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유통하시면서 찐빵하고 사랑에 푹 빠지셨을까요? 제가 찐빵을 네. 저도 엄청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밀가루 좋아했는데 제가 오늘같이 날이 춥거나 네. 바람 불고 비 올 때는 제가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옛날에는 이제 동네 풀빵, 네. 지금 국화빵 네. 그 틀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 틀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주전자에 밀가루 반죽하고 팥 삶아가지고 네. 이렇게 구워서 젓가락까지 네. 집어서 뒤집어가지고 구워서 이제 어르신들을 드리면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 어떤 한 분 저처럼 이제 이 정도의 나이이신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제 이름이 일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 일순아 너는 나중에 커서 빵 장사하면 참 잘 살겠다. 얼마나 맛있었길래. 네, 그래 주셨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또 감동 먹어서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 챙기고 네. 이제 그렇게 비롯된 찐빵 사랑이 예, 빵 사랑이 또 이제 그 중간 중간에 또 어떤 스님 분의 덕담도 듣게 됐고 네. 또 영암 사모에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어르신 우리 스님처럼 이제 중후하신 어르신 분이 이제 여기서 찐빵만 팔 분이 아니구나 예, 그러시면서 언젠가는 큰일을 하실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마가 좀 예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그대로 보시라고 하셔가지고 네. 했더니 세상의 미인은 얼굴 이쁜 미인 우리 정연씨처럼 네. 또 마음이 이쁜 네. 미남 우리 네. 스님처럼 네. 네. 네 우리 또 국장님처럼 네.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그분은 저한테
이마가 아주 미인이라고 하시면서 아. 예, 돈복이 많으시다 많다고. 아이고야 제일 좋은 복이에요. 네. 네, 아까 회장으로 진급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네. 남편분은 직급이 뭐세요? 아. 그다음에 딸은 그렇고. 네, 우리 남편은 어느 직급을 줘도 아깝지 않은 네. 나라님보다 저한테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급으로 줍니다. 직급이 없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네. 이제 제 남편으로 가장으로서 최고의 남자를 제가 이제 받들게 되고 네. 또 나오면 또 제 일을 뒤에서 다 알아서 받쳐주니까 저한테는 천군만마. 네. 제가 비비는 언덕, 제 언덕입니다. 그래서 네. 즉시즉수에 맞는 호칭을 제가 불러주면서 네. 이제 최고의 남자로 제가 함께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네, 회장님이라고 이제 본인 소개는 하셨지만 네네. 사실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지금 그 사업으로 성공하기까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 보시다시피 이제 기럭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키도 있으시고 식빵보다는 이제 강원도 옥수수 쪽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옥수수 네, 사이즈라 말씀하시는 만큼 기럭지도 있고 네. 이제 나름 이제 포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장부 스타일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찐빵을 하게 되면서 이 찐빵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푸드트럭 이제 지금은 이제 좋게 이제 의미를 두다 그쵸. 보니까 푸드트럭인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노점상. 아, 노점상.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저씨랑 푸드트럭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춥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이렇게 추웠었어도 아저씨한테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꿈과 희망 있지 않냐.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 구경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네.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럼 항상 힘이 되는 말을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네. 또 지금 제가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상담을 네. 할 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찐빵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망설이시면 제가 노래를 불러요. 아. 옛날 생각나서 네. 우리 이제 가수 서른도님의 노래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예, 네,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네. 전국을 다니면서 찐빵을 팔았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이제 고객님은 이제 그렇게 푸드트럭이 아니고 안정된 가게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이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네. 지금은 많은 고생을 많이 끝났잖아요. 네. 지금 근데 그 당시 고통이 많았을 텐데 그때도 부처님과의 인연을 어떻게 유지해 가셨습니까? 네, 그때 제가 전국을 다녔었잖아요. 네. 전국 다니면서 이제 차를 이제 하루에 이렇게 이제 주차시키면 거기가 제 네.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이제 아파트 앞이든지 관공서 앞이든지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빵을 이제 차에서 판매를 하고 아저씨는 나머지 부수생들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다 하게 되면 잠깐씩 이렇게 아저씨랑 교대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뭐 화장실 간다거나 교대할 때는 이제 가까운 사찰이 있으면은 이제 사찰을 가지는 못하고 사찰을 보고 이제 방향을 보고. 네, 보고 기도하고 네. 이제 오늘도 무사하게 오늘 영업 잘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가까운 사찰이 있으면 네. 잠깐 들려서 기도하시고 예, 법당에 들려서 네. 그 제가 이제 일단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그래도 제 승의로 네, 불전함에 조금씩 이렇게 제가 보시다고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인생 파고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많은. 하지만 이렇게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지금의 이 모습이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는 스님, 이렇게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는데 스님은 어떠셨어요?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국의 프랜차이즈점 그 회장 할 수 있으면 달변이시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찐빵을 평생 그렇게 같이 했으면 찐빵을 닮으셔야 되는데 아주 그 세련되고 네. 아주 미인이십니다. 키도 크시고 그래서 그러한 그 심성을 또 가지고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한 가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 우물을 파듯이 평생 열심히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일을 부처님의 정진으로 깨달음이 가는 길로 아니면 공덕을 닦는 길로 온 가족이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환희심으로 네.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스님께서 또 부처님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니까 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기억을 제가 더듬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광양 중마동 시내 이 겨울에 푸드트럭에서 영업하고 있을 때 스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저한테 가족분들 이름을 이제 불러주면 내가 이제 해가지고 덕담을 주겠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으시면서 다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마지막에 왜 아주머니 이름은 안 주세요? 네, 엄마다 보니까 이제 네. 다 가족이 잘 그렇죠. 되기를 바라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이죠. 아주머니 이름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저는 김자, 일자, 순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이다 쓰셨어요. 쓰시면서 네. 그분이 아주머니는 이제 날일자 가운데 이제 그 부분이 도시락이라는 의미래요. 그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그래서 그 도시락이 밥 도시락이 아니라 빵 도시락이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시면서 아주머니는 빵으로 크게 성공하시겠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근데 최고의 덕담이시네요. 저는 제가 그때 그래 좋은 말씀이신데 내가 빵을 팔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래도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빵과 이제 찐빵과 만두를 딱 쪄가지고 뜨끈뜨끈해서 스님을 이제 드렸어요. 네. 그리고 제가 스님이 써주신 그 이제 글기 가지고 제가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뭐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네. 본강에 이제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제가 아저씨한테 소나무를 선물했어요. 용같이 생긴 소나무가 있는 소나무 네. 두 그루를 선물하면서 그때 그 보관했던 이제 그 글자들 글을 가져와서 제가 그래도 소나무지만 고맙고 감사해서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돈 만원이랑 제 이름과 가족 이름을 다 소나무랑 같이 무럭무럭 자라서 네. 이제 집안도 다 평화스럽고 저도 이제 앞으로 나중에 회장이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뭐 거의 바로 그랬는지 지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건강히 집 짓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네. 다 잘 되고 예, 사업 잘 되고. 진짜 부처님께서 네. 엄청 사랑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네. 전국을 다 다녔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혹시 뭐 전국 다 다니면서 어디 가보셨거나 어디 안 갔거나 그런 데 있습니까 혹시요? 네, 이제 전국 다니면서 제가 빵을 이제 판매를 할 때 좀 네. 힘들고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면 네. 이제 창원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는 추우니까 이제 군복 바지 입고 막 방한복 입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차에 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막 화를 내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돌아서 있으니까 아저씨 같은 거야. 키가 크다 그래. 아저씨, 아저씨라 불러요. 돌아보면 나 아저씨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아주머니는 여기가 내가 하는 장소인데 차를 대고 팔 빵을 파냐고 그러길래 나는 이제 난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밑에 있잖아요. 또 키가 크잖아요. 나는 내려다보면서 저는 싸움도 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조용조용하게 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시면 나도 여기 지역에 오늘 하루 여기 봉사로도 왔고 또 이 지역은 내가 왔을 때 나의 구역이지 않냐. 그러면 사장님이 나를 이기시려면 나는 9시에 나왔지만 사장님이 8시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옆에서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나란히 이제 차를 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1인분에 4천을 판매를 했고 그분은 1인분에 3천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찐빵 만큼은 최고잖아요. 네. 그걸 믿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스탠바이. 여기서 내가 저분보다 매출이 안 오르면 나는 찐빵 장사 접는다. 접는다. 네, 접는다. 그래 이제 목에 힘이 딱 가는 거예요. 딱 하고 이제 저 앞으로 지나가는 손님은 여기서 빵을 안 사면 못 지나가게끔 어떤 액션이든 간에 목소리도 크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몸개를 하든지 뭐 말을 걸어서 그 사람 나를 보게 만들든지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오신 분들 내가 이제 또 호객이 밀죠. 되니까 네네. 호객이 되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난 거야.
이쪽 손님 오면서 어. 내 가게 줄을 서고 많이 있으니까 어. 네. 저쪽에 오는 손님이 그걸 안 가. 그래 줄을 서. 안 가. 이 줄로 붙어. 뒤로. 그래서 그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매출도 많이 올리고 아. 이제 가면서 난 항상 그날 일어난 일은 그날 깨끗하게 마음을 네. 비우는 편이기 때문에 옆에 사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남은 찐빵 대접하면서 오늘 본의 아니게 죄송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절대 사장님이 나오는 날짜에는 제가 안 오겠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네. 제가 또 명함을 드리면서 그분이 또 나중에 프랜차이즈 하겠다고 올 수도 있잖아요. 명함까지 보면서 네. 다음에 꼭 필요한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왔답니다. 네. 아니 근데 김일순 불자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틈만 나면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힘들게 아주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애들은 셋이나 났는데 네. 그 애들은 누가 돌보냐고요? 전국 다 다니셨잖아요, 부부가. 네, 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사실 없어서 네. 애들을 볼 사필이 없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 살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작년에 작년 3월에 곧 다가오지만 작고를 하셨는데 아. 제가 25년을 모셨어요. 모시면서 이제 저한테 유일하게 응원을 해 주신 그런 분이세요. 저 한 번도 이제 네. 얼굴 붉힌 적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제 아저씨보다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말 못하는 거 저한테 말해가지고 네. 좀 해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이제 좀 마음이 짠하고 작년에 돌아가실 때 병원에 수술실 들어가시면서 이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네. 그래 며느라 너 참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네, 당신의 아들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힘들 때가 참 많았구나 네. 그런 걸 평소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안해하셨고 네, 살다 보면 여자들은 이제 애들 때문에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아야 되고 우려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도 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항상 이제 아저씨한테 그냥 다 맞춰주는 예,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제 마음을 100번 이해를 하시는 분이시라서 예, 아이고, 그렇게 지금도 예, 생각이 나고요. 또 뭐 울먹하지만 또 신명나는 얘기가 있다면 스님 제가 1월 1일 해맞이 축제를 할 때 제가 축제 때 이제 한몫을 하려고 아저씨랑 둘이 빵을 많이 차에 실었어. 네. 실어가지고 12월 31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공남열 해수욕장에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솥이 막 뚜껑이 날아다니고 빵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팔다가 접고 이제 차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순천만 정은박람회가 지금은 이제 다 건물도 올라가고 관광지가 됐는데 그때는 허허벌판에 갈대숲에다가 이제 해만 올라오는 아주 그야말로 그냥 자연 그대로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를 이제 아저씨한테 들어갑시다. 가서 팔아보자. 근데 오후 1시에 이제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네네.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손님이 너무 많아. 나갈 때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허리 한번 펼 수 없을 만큼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1시부터 밤 6시까지 판매를 했는데 거의 다 판 거예요. 다 팔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빵이 이제 좀 많이 남았는데 이제 임산부 한 분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다 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리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당시에는 푸드트럭이다 보니까 바게트에 빨간 바게트. 저는 빨간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빨간 바게트에 돈을 이렇게 담았어. 담아가지고 이제 바게트만 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살 때 올라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아저씨랑 나는 통에다가 이제 빨간 이제 바게트 통에다가 담아서 집에 가서 아저씨랑 나는 이제 그냥 거실에 들어 누웠지 피곤하니까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랑 우리 이제 딸 둘이 아들 하나 이렇게 네 명이서 돈을 센 거예요. 샜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돈이 이제 그날 판매 금액이 이제 동전 빼고 240만 원이 팔아진 거야. 그래서 이제 팔아졌는데 그 다음부터 나는 240만 원 하루 파는 사람인 거야.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가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루에 빵 팔러 나가면 하루에 날마다 240
240만원씩 벌어. 버는 사람이야. 세상에. 네. 시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사셨으니 네. 시어머니가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네. 시누이도 둘이 있지만 제가 25년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또 친정엄마도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시어머니는 참 복 받으신 분이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열심히 잘 살아오셨어요. 네. 스님, 네. 되게 긍정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일이 다 잘 되고 네. 또 그 잘 된 기운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일이 더 잘 되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그 긍정의 힘이 삶을 변화시켰다고 보거든요. 스님,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항상 긍정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자주 예를 들어 얘기할 때 물이 이제 아주 그 감로수 같은 물이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이고 조금뿐이 없네 하고 어떡하지? 걱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은 아 이만큼이나 아직 남아있네 라고 하듯이 오늘 내가 울면 내일 울 일이 생기는 것이 부처님의 인과응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내일 그러한 밝은 일이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밝은 마음으로 그런 힘든 지금 말이 그렇지 이 짧은 시간에 그 전국을 돌면서 부두트러 한다는 것이 저는 들으면서 이야 참 억척스럽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게 부처님의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쵸. 생각을 해보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면 어려움은 금방 해소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네. 감동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더 감동받은 게요, 스님. 늘 좋은 일 많이 오라고 웃는 연습을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네. 지금 제가 전화를 하거나 사람 네. 만나면 그 반이 제 웃음하고 같은 반이 웃음이에요. 왜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제가 어제 잠잘 때 같이 전화 동행하신 분도 네, 회장님 잠자는 모습 보니까 반듯하게 주무시더라고 하길래 이제 그게 제 습관이에요. 네, 그 옛날부터도 저는 반듯하게 잠을 잤었는데 제가 영암 3호에서 제가 가게를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저는 가게를 하면서 이제 가게 하실 분들 상담받고 계약받고 그런 일까지 다 같이 했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하면 밤 10시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랑 아들 막내 아들이 네네. 광양에 둘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남자다 보니까 아들은 안 지고 아빠는 이길라 그러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일 마치면 10시에 이제 전화가 와요. 아저씨 전화와. 밤 10시에. 딱 아저씨 먼저 전화와. 그럼 남편이 먼저 전화 오고. 전화와.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들 잘못한 걸.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이 지나가. 이제 그 말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죠? 피곤한데 어떻게 그 말하는 소리 못 하겠는 거야. 그죠? 왜 본인도 힘드니까 나한테 푸는 거니까 이게 다 들어주고 이제 알았다고 이제 고생했다고 끊었어. 네. 왜 아들 우리 아들 왜 그러지? 왜 당신 힘들게 막 같이 이제 맞장구 쳐서 끊었는데 같은 편 되어주셔야죠. 네. 아들이 전화가 와. 엄마 아빠 왜 그래?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래 그러면 네. 이제 또 아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아들한테는 아빠 편을 드는 거야. 그래도 그것은 네가 생각이 짧은 거야. 그래도 아빠가 옆에서 지켜주고 아빠가 힘들게 일해서 너희들 이제 용돈 주고 학비 대고 하는 것도 그럼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냐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다 보면 아들은 엄마한테 서운한 거야. 자기 편은 안 들어준다고. 정인 씨도 아들이 있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두 시간을 받고 이제 잠을 자요. 불을 네. 끄고 그럼 12시가 됐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는. 나도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아무도 나한테는 왜 아무도 수고했단 말 안 하지? 나도 힘든데 네. 너무 억울해서 그래 불을 딱 끄니까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나를 칭찬하자. 내가 나를 칭찬하자.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탁 얹으면서 네. 그래 일순아는 오늘 참기를 참 잘했고 이제 아저씨나 이제 아들이 전화 와도 화 안 내고 다 받아준 참기를 잘한 거예요. 참기를 참 잘했고 너 오늘 참 수고했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니 마음이 편안한 거야. 네. 그러면서 이 손이 가슴으로 갔다가 배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듯하게 이제 자는 습관이 그 전부터 반듯이 잤는데 네. 그때부터 더 습관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를 칭찬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너무 평화가 와. 아. 마음에 아침 일어났을 때 네. 너무 평화스러워서 그래. 그날부터 웃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좀 기럭지가 길고 이제 좀 범상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저한테 네. 말씀을 잘 못 걸어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네. 평소 기도법이 네. 이렇게 주무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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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사랑하는 이게 기도법인가요? 네, 기도법이에요. 아. 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과정들이 네. 그때부터 많이 웃게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자 네.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이제 봉사하고 제가 찐빵 좀 먼저 드리고 식혜 먼저 마시게 하고 그런 봉사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거기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아저씨하고 아들이 나한테 댓글 걸어온 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한다면 생활이 자체가 수행이고 그 네. 수행 자체가 기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특별히 뭐 부처님 전에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를 별도로 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최근에 제가 사찰을 다니면서 이제 직접 부처님 전에 이제 기도는 드립니다만은 그 전에는 항상 바쁘고 힘들 때는 내 마음에 부처님이 계신다. 내 마음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고, 제가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해요. 네. 이제 오늘도 어제도 장거리 와서 또 오늘이도 내일 또 갈 텐데 장거리 운전할 때 제가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요. 강에서 네. 부처님 오늘 이 장거리 운전이 편안하게 네. 아무 일 없이 제가 제 안식지까지 갈 수 있게끔 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입으로 뱉는 순간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집에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해서 그저 옆집 갔다 온 것처럼 또 건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옆집 갔다 온 것처럼 네. 이제 피곤하지 않고 네.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김일순 불자님은요. 시테크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광역 내려가실 때 또 본문을 들으면서 부처님 네. 생각을 하시고 네, 네, 네. 또 일도 잘 하시고 정말 똑소리 나는 네. 불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찐빵 만두. 네. 그 찐빵 만두에 우리 안흥 찐빵은 이제 여러 가지 몇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래서 유통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소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화 시킨 건 제가 최초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또 경쟁 업체가 이제 잘 되다 보면 생기잖아요. 생기는 경쟁 업체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제조사와 이제 매장 네. 하시는 분들이 공생해서 같이 잘 사는 제가 우리 회사 브랜드가 찐빵 브랜드가 어울입니다. 네. 어울이고 이제 식혜는 내가 만든 식혜. 네. 그 부분들을 제가 직접 제가 지은 이름들이에요. 제가 회사 이름을 지어보려고 연구를 하다가 운동하면서 딱 떠오르는 네. 이제 단어가 네. 생각나서 즉시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내용이었어요. 어울이라는 자체는 네.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익도 분배하고 같이 협력하는 네. 그런 말의 어울이였 예,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도 그 이름대로 같이 공동으로 열심히 일해서 갈라먹고 갈라쓰고 네, 그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생공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 이제 찐빵 만두 더 이제 전국 네. 방방곡곡으로 이제 다 먹을 수 있게 해드리고 네, 목마르신 분들한테 식혜 사업 열심히 해서 네. 네, 또 드시게 하시고 싶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뭐 잡단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다 잘 될 걸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저를 회장으로 이제 칭호를 해준 만큼 네. 그 이상의 저는 가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님, 하고자 한 일 다 이루어졌죠? 네네. 기도 성취 다 이루어진 네네. 거죠? 네네.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원력을 그렇게 세우시고 보통 작심삼일 하거든요. 작심삼일하고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싯돌로 불을 내려면 쉬지 않고 불을 켜는 목적을 가졌으면 불이 붙을 때까지 부싯돌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붙을만 하면 지쳐서 안 해요. 놓아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이나 기도도 전부 그래서 성취가 안 되거든요.
빠르고 늦을 뿐이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원력을 세웠으면 그 원력을 성취될 때까지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우리 보살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이분은 하고자 하는 일, 좋은 일 이런 것 특히 이런 공덕의 일을 세우면은 끝까지 하는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매장을 또 많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런 회장님이 되신 겁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 부싯돌 불 켜지자마자 바로 꺼버리면 원력이 붙을만 하면 지쳐가지고 쉬거든요. 알겠어요, 스님. 네.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 그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유, 정말 오늘 이렇게 멀리 전라남도 광양에서 오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갈지 그 지도를 그려주신 우리 김일순 불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된다면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녹화를 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3년 전에 방송 출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그때는 여차저차해서 이제 취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준비를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이제 언젠가 나는 방송에 나갈 사람이야. 언젠가 방송에 나갈 사람이야. 네. 그러면서 항상 오늘도 또 내일 나를 부르면 오늘 이 모습 그대로 갈 수 있게끔 나를 만들자. 네. 나를 가꾸고 만들자. 그래서 오늘 모습 보다시피 항상 준비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연해 보시니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내 옆집에 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부따의 회원이니까 네네. 부따의 가족들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부따에 가입한 이제 기간 얼마 안 되지만 네. 여기를 가입해서 제가 이제 회비도 내보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아프신 분들, 그분들한테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 네. 이제 또 병원에 협찬하시고 뭐 지원하시는 분들도 다 어차피 여기 우리 부따 회원들이 전국에 많이 나와서 네. 봉사하고 참여하시면 이제 그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 싶고 제가 아까 잠깐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릴레이 행사가 참 좋아요. 네. 이제 우리 부따의 회원들이 이제 전국에 도서 상관 벽지까지 네.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출연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또 이제 네. 부따 회원 중에 또 진짜 참신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또 추천해서 네. 다음 자리에는 또 그분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네. 대화하고 참여하고 하면 또 그분이 또 추천했으면 또 그분 네. 또 오고 그런 자리가 나는 됐으면 참 아름다운 우리 부따이가 네. 이제 영원히 네, BTN에서 빛을 네. 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인석 불자님의 건강을 되찍기 위한 발언과 김일수 불자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의 기도는 불자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동훈 스님께서는 이 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을까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역시 이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도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술과 수행자로서 머리 깎고 먹물옷을 입고 있는 입장에서 더 분발해서 정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어떤 말씀보다도요 스님이 지금 해주신 하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뭐 어려울 게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동훈 스님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짧은 지혜의 법문을 청하고 싶은데요, 스님. 어떤 내용 들려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한 건데, 이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불자님들한테 불교 신앙 체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 하다가, 불교에 삼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삼보, 삼재, 예를 들어서, 사막, 또, 여러 가지 삼자가 많아요. 삼신. 그런데 저는 석삼자, 닦을 숫자, 삼수 세 가지를 우리 불자님들은 염두에 두고 신행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믿을 신자 믿음, 네. 두 번째 공덕, 세 번째 지혜, 이렇게 세 가지를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수라고 제가 좀 만들어냈어요. 이걸.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뭐 기도가 되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뭘 믿느냐 했을 때 뭐 불교 믿는다, 부처님 가르침 믿는다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법성 삼보를 믿는다. 그다음에 인과를 믿는다. 그다음에 내 생명은 부처님 될 수 있는 무량 공덕 생명을 믿는다. 나는 믿음을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제가 보살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된 것이 불교는 문수부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공덕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에 문수보살 그것을 알았으면 정견, 부처님 말씀에 의한 나의 신행생활이 정견이 갖췄으면은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공덕이거든요. 공덕이 복력이 되고 그래서 불자는 제일 처음에 믿음, 두 번째 복 짓는 일, 뭐 부따에 가입하는 일부터 여러 가지 다 모든 게 복 짓는 일. 부처님도 나보다 복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을 단언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신행생활. 세 번째 지혜잖아요. 불교는 누가 뭐라 해도 깨달음의 종교다라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 깨달음의 종교. 그것은 깨달음의 종교라는 건 우리가 앉아서 계속 그 수행해서 뭐 깨닫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밝히려면 부처님이 깨달아 놓으신 가르침이 있다. 그걸 시성정각이라고 그래요. 깨우쳐 놓으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르침을 찾고 실천하다 보면 그 실천이 깨달음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혜, 부처님 말씀을 반야, 지혜죠.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구경열반했다. 구경열반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보현 행원의 마음으로 실천할 때 깨달음이 계속 와요. 그런 게 계속. 그것이 우리가 지혜에 의지하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자의 삼수는 믿음과 공덕 짓는 거와 부처님 지혜를 닦는 것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신행생활을 해온다면 더 정리된 그런 불교 신행자로서 구경열반, 니르바나의 저원대에 갈 수 있는 신행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신행의 기본인 믿음, 공덕, 지혜. 이 깨달음을 저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좋은 법연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은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활치료에 힘쓰고 계신 이인석 불자님, 그리고 초긍정의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온 김일순 불자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인생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된다는 그 의지야말로 행복의 문으로 가는 열쇠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행복의 열쇠, 부다의 가족이 되시면은요 더 큰 행복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갈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여기 부다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855-0508 부다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